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 자, 뉴 스타트에 대해서 뉴 스타트. 우리가 뉴 스타트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뉴 새로운 뭐예요? 출발, 스타트. 왜 이것이 생겨났냐?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무엇이에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주인공을 자꾸 음식, 뭐 물, 뭐 차가버섯, 뭐 녹즙 이래 쌓지 마세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생체 전자파를 바꾸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의 회복을 시키는 이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영양, 운동, 물, 그 다음에 햇볕, 절제, 맑은 공기, 휴식, 신뢰. 네. 이제 이것은 그 생명을 우리의 유전자들이 충분히 받게 하기 위한 기본적 뭐예요? 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여건을 주인공석에 올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음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운동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생명이다. 그 생명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창조주의 사랑, 그 초인간적인 사랑, 그다음 초자연적인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콩을 한번 봅시다. 콩이 하나 있다. 콩 여기 씨눈 있어요. 이 씨눈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씨눈. 네? 누가 생명이라 했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했는데, 네, 그렇죠. 그 이거를 바로 여기가 자꾸 여기 씨눈을 생명이라고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씨눈이 바로 뭐를 받는 곳이에요. 생명을 받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씨눈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영양소에 불과해요. 여기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생명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세포 속에 세포핵이 있죠, 그렇죠? 세포핵 안에 있는 유전자죠. 그렇죠. 유전자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눈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씨, 눈이라고 그래요. 눈. 그런데 중국 가서 강의를 했더니 눈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눈이라 그러지 않고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빨. 왜 웃어요? 중국 사람들이 틀린 거 그죠? 그런데 이빨이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 여기 생명 받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근데 싹이 갓난 애기 이빨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발아라 그러잖아. 발아 지아 할 때 하죠. 맞죠? 중국 사람이 또
정확해. 그래서 그 생긴 게싹 나오는 게 이렇게 이빨처럼 생겼잖아. 그 저게 뭐싹 나올 때 그게 눈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씨눈을 뭐 착해도 씨눈 합시다.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각종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뿌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예, 싹을 내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 그래서 뿌리 나오는 게 첫 번째 1번 유전자, 이거는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가지 유전자는 3번, 그 다음에 가지에서 뭐를 내요? 줄기에서 가지를 내는 4번 유전자.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옵니다. 5번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서 꽃 피는 유전자,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네, 열매를 열게 하는 유전자, 7번 유전자들이 여기에 이 씨눈에 탁 들어있어요. 그 이 씨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생명이 올 때까지는 죽어 있습니다. 그 죽어 있던 유전자가, 그러니까 생명이 올 때까지는 죽어 있으니까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 씨눈에 생명이 와요. 생명. 이 생명이 오면 각종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뿌리 만들고 싹 줄기 쫙 이렇게 해서 이 유전자는 결국 뭐예요?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콩으로 하여금 한 알밖에 안 되는 이 콩이지만은 수백, 수천 개의 콩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라나고 번식하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반드시 뭐가 와서 작동을 시켜야만 돼요? 생명이 와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콩 하나리 성공적으로 생육 번성을 해서 수백 수천 개의 콩알로 번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그렇죠? 제가 태어난 게 1944년, 1944. 1943년 양띠, 예, 양띠. 예. 근데 이제 그 6.25 사변이 제가 7살 때 1950년에 났습니다. 그때 참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 나이에 군것질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 배고프면 콩이라도 볶아 먹었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 콩 볶아 먹으라 그러면 기암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콩이 책상 서랍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방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콩을 보면서 요것들이 굉장히 똑똑한 놈들 같아, 콩알 놈들이. 왜냐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거나, 책상 서랍에 있거나, 방바닥에 떨어진 놈들은 절대로 싹을 안 내. 그래서 요것들이 말이야,
여기는 상구 호주머니니까 싹 내면 안 돼. 그거 알고 안,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흙을 파고 심어 놓으면 싹이 난다고. 그 자식들이 뭘 아는 것 같아. 콩이 알까요? 콩이 알까요? 사실 지금 과학자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로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식물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Plant Intelligence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중앙일보. 자,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책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여기에 소개한 겁니다. 자, 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 이 잎사귀에 이렇게 애벌레가 붙었어. 그러면 얘들이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잎사귀에서, 이 잎사귀도 다 세포입니다, 세포. 근데 세포 속에는 물론 각종 유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애벌레가 붙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애벌레가 딱 붙으면 이 식물 잎사귀 속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 중에 이 애벌레를 배탈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야 딱 붙으면 이 유전자가 탁 켜져요. 켜져가지고 이제 갉아먹잖아요. 갉아먹으면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나요. 여기 보면 애벌레가 배탈남. 그렇죠. 그래서 오구배 하고 이렇게 웅크리면 잎사귀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개미가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자기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지능적이 아니요.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그러니까 식물학자들도 식물 자체가 지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 더 신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애벌레가 갉아먹는데, 여기 가운데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양 옆에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들의 유전자가 탁 켜져요. 탁 켜지면, 이상한 화학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공중에다 뿌려줘. 근데 그 향기가, 그 화학 물질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누가 좋아하냐면, 말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말벌들이, 야, 이거 좋은 냄새 난다. 그러고 와보면 뭐예요? 애벌레가 있거든. 그러니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려. 우리보다 더 똑똑해. 뭐가? 잎사귀들이. 잎사귀들이 지능이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 지능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뭐 지능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죠? 지능이 없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아, 잎사귀에도 지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식물학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손자를 보러 왔어. 그 손자는 5살짜리 손자예요. 그 아빠가 사다 준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야. 요즘 할머니들이 대충 그거 알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장난감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은 이 리모컨 이게 된다는 걸 몰라.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앞에서 손자가 촤악 이러면 할머니는 뭐만 보고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가고 그런 거 보니까 희한해 죽겠어. 그러니까 뭐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장난감 자동차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참 서울이 살기가 좋구나. 서울에는 장난감도 다 뭐가 있어? 똑똑하다 그랬어. 사실은 누가 조절하고 있는데? 손자가 그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 조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식물학자들도 생명파를 모르면 식물 자체가 뭐예요? 지능이 있어서 알아서 이거 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다 생명이 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에는 지능이 없고 그러면 그래서 이 콩이 적당한 곳에 심어지면 그리고 물을 주면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 생명을 보내니까 식물이 꼭 뭐 아는 거겠죠. 그런데 식물이 그 콩 한 알이 어느 위치에 어느 여건에 있는가는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쩌냐게 제가 관찰자 효과라는 얘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 입자 자신들이 알아서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구멍을 두 개 내놨구나. 그러면 얘들을 입자로 하지 말고 뭐예요? 파동으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관찰자, 과학자들이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꾸 뭐를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의 지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기본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심어야 돼요. 그렇죠? 심어야 돼요. 흙을 파고 심는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이렇게 돼서 콩이 여러 수백 개씩 열려면은 여기 있는 이 콩 한 알 속에 있는 영양소로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어야 돼요. 그 심으면 이 흙 속에 있는 많은 영양소들이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된 것이 영양입니다. 이 영양을 우리가 N, nutrition 해서 N. nutrition. 그다음에 물 안 줘도 안 돼. 그래서 물이라는 기본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땅에 심긴 심었는데 물기가 습기가 하나도 없으면 싹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그렇죠. 물, water, W. 그 다음에 물 있어도 뭐 없으면 싹 안 나게. 햇빛 없으면 싹 안 납니다.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 심어가지고 물 주고 벽장 안에다 깜깜한데 뭐예요?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이 안 오기 때문에 썩는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왜 생명이 안 와? 햇빛이 안 오니까. 기본 여건이 안 맞으니까. 왜? 이 콩들은 뭐를 해야 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돼요. 햇빛 없이 광합성도 못하는 빙신나한테 뭐라고 생명을 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햇빛. 그래서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기에 있어야 돼. 진공 상태에서는 햇빛 있어도 안 돼요. 왜? 이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요? 탄산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기 없으면 못 사니까 잎사귀로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를 air.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영양소들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여러분들은 자꾸 뭐 좋은 거는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천만에. 예. 제가 아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비타민 C 주사를 만 미리그램을 맞는데, 한 방에. 와. 어떻게 만 미리그램? 비타민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100mg 기껏 해봐야 뭐예요? 막 200mg이면 막 충분하고 남았어. 그래서 1000mg만 해도 뭐예요? 그만 너무 많은 건데 만 미리그램. 와, 여러분.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비타민 C를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사서 먹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비타민 C 유행이 탁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맨날 약국에 비타민 C 내놓으라고 그러던 것이 딱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왜 없었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펜실바니아, 아이비리그, 인류대학 중에 하나죠. 유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이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 비타민 C가 과량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래 돼가지고 그냥 비타민.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하는 의사들이 있냐 싶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뭐든지,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이 들어가면 반드시 해롭습니다. 면역력에도 해롭고, 간 기능에도 해롭고, 모든 면에서 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싹,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제. 모든 것을, 영양도 뭐요? 적당히. 물도 뭐요? 자, 물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 밭에 씨를 심어놓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고 그러라니까. 왜 자꾸 생명을 잊어버려?
그렇죠? 그럼 왜 생명이 안 오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영양소가 과해서 절제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절제, 이게 생명 법칙이에요. 그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럽니다. T, temperance.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절제, T, 그 다음에 공기, A. 그래서 콩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결국 열매를 잘 맺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뭐를 하면 돼요? 뉴스타 하면 돼. 콩은 뉴스타트까지 할 필요가 없고 뉴스타만 잘하면 돼. 네. 여러분도 콩 되고 싶어요? 네. 간단해서 그렇죠. 뉴스타. 그렇게 되면 식물인간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만약 여러분 만약 땅에 심지는 않았다. 그런데 물 주고 햇빛 있고 절제 공기 다 했다. 그러면 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물만 줘.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이 돼요. 이 씨눈 안에 이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내는 유전자, 꽃 피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다 있어도 여기 유전자는 뭐예요? 생명이 사용 안 합니다. 왜? 이거 다 하려면 이 영양이 필요하잖아. 근데 영양이 없는 상태,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이 오면 기껏 해봐야 뭐밖에 안 돼요? 콩나물. 그래서 땅에 안 심고 물만 줬을 때는 유전자가 여기 다 있어.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 있어도 생명이 와서 사용하지 않으면 콩나무가 되는 대신에 콩나물이 돼버려. 그래서 너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콩나무가 될 여건이 안 되니까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네, 아시죠? 네. 다 하나님 알아요. 그 덕택에 우리가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콩뿐만 아니죠. 모든 콩과 식물은 다 뭐예요? 나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식물의 경우는 우리가 뉴스타만 해요. 뭐가 빠졌습니까? 운동 빠졌어요. 자, 운동. 그 다음에, 휴식이 빠졌잖아요. 왜 식물들은 운동 빠지고 휴식 빠졌을까? 맨날 땅에 뿌리 박고 있는데 뭐 운동할 필요도 없고 운동 안 하니까 휴식할 필요도 없고 맨날 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필요가. 자, 동물 차원에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건강에 뭐요? 필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 필수가 되는 운동을 안 하면 많은 유전자들이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뭐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돼? New Star. 아, 새 별. New Star. 그래서 이 동물들을 운동을 안 시키려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돼요. 동물원에. 네. 동물원. 사파리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큰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단 동물원에 들어가면 운동. 사자들도 뛸 수가 없죠. 그러면 얘들이요. 유전자에 많은 퇴화가 와요. 첫째, 이 아주 중요한,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임신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공임신 그거 하느라고 그렇게 돈 쓰고 막 댕기고 그러는데, 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임신이 안, 아기가 가고 싶어도, 아기가 안 생기고, 아기를 낳을래도 뭐예요? 수입이 안 돼서, 뭐 또, 예, 뭐 이것저것, 아기 교육비 생각하니까 그것도 못했고, 이래저래 인구 감소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뉴 스타트 잘 하시면, 애기 금방금방 들었어요. 근데, 자, 뉴 스타트를 안 하면, 이 애기가 잘,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음식 관계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들도, 아프리카 그 초원에 살 때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운동을 해야 뭐 밥을 먹지. 그렇죠? 사냥하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이제 그 순록, 시베리아에서 순록을 곰이 공격을 해가지고 순록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 수컷이 인장을 잡았는데, 예. 네. 그럼 이제 순록을 뜯어먹고 있는데 다른 수컷이 냄새를 맡고 배가 고프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수컷이 어떻게 해요? 숙을 놓고 싸먹는 거예요. 그 막 격투하는 거예요. 예. 네. 격렬한 격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해요. 예를 들어 싸움을 한 30분 했다. 그러면, 한 20분쯤 되면, 늑대가 탁 와서 싸움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하다가 싸움이 한 20분쯤 됐다. 얘들이 이제 누가 이길 것도 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그만 끝나간다 할 때, 순록을 물고 어떻게 해요? 늑대가 새끼 먹이려고, 고기를 이만히 다 토나 잘라가지고, 가면요. 곰이 그거를 멀거니 보고 있어요. 왜? 싸움은 이겼는데, 그 다음 힘이 빠져가지고, 늑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기를 뺏겨요. 이 늑대들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좋잖아요. 그만큼, 사냥하고 싸우고 하느라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곰 새끼, 사자 새끼, 늑대 새끼, 새끼들 나누면 맨날 뭐 해요? 맨날 먹여놓으면 뭐 합니까? 낮잠 안 잡니다. 먹여놓으면 맨날 자기들끼리 어떻게?
예, 막 싸움 연습해요. 막 그 운동은 그 해, 꼭 해야 돼. 응. 근데, 그래서 이 사자들도, 사냥의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다섯 번 해야, 시도해야 한 번 성공한대. 그만큼 하나님이 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자들을 잡아서 동물원에다가 갖다 놨다. 운동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는데 무슨 유전자가 꺼지냐면은 성호르몬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가지고 수컷도 남성호르몬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남성호르몬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니까 성적 욕구가 어떻게 떨어져요. 암컷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여성적 성적 욕구도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게 생긴 수컷 사자가 있는 그 동물원에 그 이제 암컷 사자 이쁜 사자를 이쁘다 그러기엔 정말 좀 그래. 그렇죠. 근데 이쁜 암사자 있다고 합시다 하여튼 그래. 이쁜 암사자를 다 갖다 놓으면 수컷 사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여기서 뭐 해? 그럼 암컷 사자가 뭐라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잊어버려. 욕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미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동물에서는 사자 이 새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관 애기를 만들어요. 실험관 애기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암컷 사자에서 난자를 빼고, 그 다음에 수컷 사자에서 이제 정자를 빼가지고, 실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정란을 암컷 자궁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안에서 애기가 크는 거예요. 그 이제 애기 사자가 나오죠? 그러면요, 저도 안 줍니다. 저도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하게? 예, 네,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사자 새끼라면, 제가 암컷 사자라면, 이래요. 그래서 또 물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새끼 죽으라고. 키울 생각 없어요. 왜? 이런 기본 여건 속에서는 사자다운 사자가 될 수가 없다. 말이야. 생각 없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그 직원들이 따로 인공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그러니까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뭐 유전자 꺼린 줄 모르죠. 그런데 운동 안 하면 꺼지는 유전자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저런 유전자들. 엔돌핀 유전자도 꺼지고, 예. 뭐 다 이럭저럭 다 꺼져가지고, 운동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한 시간을 걸었다, 한 시간 반을 걸었다. 여러분, 돌아올 때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야. 근데 이제, 나갈 때는 좀 나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 나가서 뭐예요? 일단 나가서 발동이 걸리면 아, 참 잘 나왔다 싶죠. 그럴 때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란 것은 이 무언의 여러 가지 운동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육만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다 있는 입력되어 있는 많은 중요한 유전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꼭 신나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 꼭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운동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절대로 과로하면 안 돼요. 과로하면. 그래서 내가 체력이 조금 딸려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시간 걸었다, 2시간 걸었다 그랬었지만은 내 체력에 맞도록 처음에는 한 20분만 하고 그다음에 뭐요?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늘어요. 거리가. 그래서 30분, 40분, 나중에 이제 1시간 이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 2시간 이상은 제발 삼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을 하면 유전자들이 켜져가지고 기분이 좋고 막 이 몸에서 뭐요 생기도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암 환자지만은 암 걱정 같은 게 하나도 뭐요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자꾸 운동을 그래서 운동을 막 4시간 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이 암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운동만 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이게 걱정이 안 되니까 자꾸 운동 그래서 운동 중독되다시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운동 과잉이 되면 영양도 과잉이 되면 운동 저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공기는 이 심호흡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식물들은 뉴스타. 동물은 뭐예요? 뉴스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예요? 그게? 네. 신뢰, 트입니다. 트러스트. 신뢰. 동물은 신뢰라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만으로. 네. 동물들한테 뭐 내면의 환경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내면의 환경이죠? 내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인간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타임 잡지. 타임 표지 보여줬잖아. 선택! 응.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돼야 선택을 하지. 신뢰도 안 하는데, 글쎄, 이래가지고 될까? 그러면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왜? 신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행동에, 실천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바보 만들기가 좀 미안한데. 자, 여기 보세요. 자,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에피제네틱스가 뭐라 그런지 생각나요? 네, 후성 유전자예요. 후성 유전자,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자라는 새 과학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the choices 여기 choice라는 단어가 선택입니다.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선택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동물들은 인간이 그냥 뭐예요 시키면 돼.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같은 설악산 뉴스타트에 같은 장소에 와서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면 그래 내가 이거를 실천에 옮겨야지 그렇죠? 이런 실천 의지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리 꼬고 아, 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 이제 강의를 들어도 어떤 그 인상이 확 그 여기 확 와닿는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여기 그래서 그 아 이제 그래서 이 신뢰가 팍 가야 이게 이제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저기 권영숙 씨가 있는데 이제 권영숙 씨가 탁 우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탁 접해보고 확신이 탁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암 치료 같은 건 뭐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옆에 앉은 언니가 너 미쳐서 이렇게 된 거야. 암 치료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도대체 이상구 박사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동생이 막 갑자기 암 치료 안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제 탁 와서 꼬박 들었어요. 듣고서는 맞다 암 치료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좀 와서 한번 검사해보라 했어요. 와서 뭐 꼭 올 필요까지는 없죠. 집에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보면 누구든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기, 이게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 할 때도 심호흡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심호흡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그런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세요. 줄이고 뭐 멍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때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쉬는 거다. 그래서 내 폐 속에 있던 나쁜 공기를 폐를 수축시켜서 내 뿜을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그 훈련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좀 무료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심호흡이라도 하시면 그 심호흡을 하면 심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산소 공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뇌세포가 산소 소모량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띵 하거든요. 골이 띵 하다 하는 거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때 이제 심호흡을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강의 생각을 하면서 또는 생명 생각을 하면서 그래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심호흡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나 뭐 잠이 안 오거든. 심호흡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 산책을 할 때, 예. 아마 여자분들은 요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뭐냐면, 여자분들은 혼자 산책할 때는, 운동할 때는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하면 너무 바빠서 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그러면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내쉴 때, 푸, 푸, 그러니까 칙칙 푹푹 이런 식으로, 푸, 푸,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 푸, 푸, 푹푹 그래서 두 번 내 뿜고 두 번 들이 뭐예요 마시면서 이렇게 템포를 좀 천천히 푹푹푹푹 그러면 알파파가 되면서 산소 공급도 더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 요거 안 잊어버리려면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예, 그래서, 제발, 강의 한번 들었으면 됐다, 그러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면, 아, 이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쫑알거리면서 하려면 안 되겠죠. 예. 아, 수다 뜬다고. 그러니까 수다도 건강에 좋은 거니까 떨어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보다 이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8년이나 차이가 나요. 이제 그 이유가 뭐겠냐? 이유가 뭘까요? 수다에도 이게 있어요. 수다를 자꾸 떨어가지고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이게 정이 통해야 돼. 그래서 어머 그러네 정말 아 진짜네 아 좋겠다. 이제 남자들이 들을 때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경상도 남자와 쓸데없는 소리라 그래요. 쓸데없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쓸데 있어야 말하거든요. 그래서 왜냐, 남자가 여자들 얘기하는 거 들을 때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쓸데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북미회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둥. 여자들은 별 취미도 없는 거. 그런 게 쓸데가 있다고. 여자들이 취미 있는 건 남자한테 다 쓸데가 없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자도 오래 살려면 쓸데없는 소리를 뭐예요? 좀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것이 쓸데없는 소리를 못 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뉴스타트를 잘 하고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
같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특히 저 같은 사람, 강의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도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고, 강의하지요, 그 다음에 상담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나 상담 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쓸데있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면 너무너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비가 올락말락해. 누가 봐도, 비가 곧 올 수도 있다는 날씨야. 이제 운전해서 가면 옆에서 집사람이 종알종알종알종알 쓸데없는 소리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그래? 그러고 이제. 근데, 그래? 하는 것도 큰 선심 쓰는 겁니다. 그만 먹고 아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에 뭘 아 그래 그래 아시겠죠? 남자 자존심에 그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뭐 흥미를 가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별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미천이 떨어진 모양이야. 운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미천이 떨어진 모양이야. 그 여자는 이제 할 말 없을 때처럼 여자가 지겨운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빗방울이 탁 뜨는 거예요. 차창 보면 알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는 빗방울이 탁 떨어지면 뭐라 그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자. 우산이 저기 뒤에 있는가? 이제 이런 해결책을 생각해. 그게 중요한 생각을 한다고. 우산이 맞아. 우산 있어. 오케이. 비가 더 많이 계속해서 올까? 뭐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중요한 생각들 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그런 중요한 생각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 그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보, 비 와? 그래. 안 해. 그럼 경상도 남자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 니는 눈 없나? 왜 그따위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이거야. 그렇죠? 이거는 뭐, 전혀 뭐, 아니, 나도 봤고, 너도 봤잖아. 니가 왜 알면서 묻냐, 이거야. 너도 비 올 거 알고, 나도 뭐요? 아는데 비 와?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어디 사람들이 그 반응을 친절하게 해줘요? 예? 네? 네, 서울 사람들 잘해줘. 서울 사람들 옛날부터 그게 훈련이 잘된 것 같아요. 반응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 제일 잘하고, 전라도 사람이 두 번째인 것 같아. 전라도 말은요,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다정스러워. 그렇지. 근데 경상도는 그런 거 없어요. 경상도는 무뚝뚝이야. 무뚝뚝이, 그래서, 비 와. 그러면, 눈 없냐? 이러고 싶어,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거 참느라고 혼났다고. 왜, 그렇게 되면 분위기 깨져요, 안 깨져?
분위기 팍 깨져요. 그래가지고 영 분위기 안 좋아져요. 그 분위기 안 좋아지면 또 뭐라 그래요, 남편이?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제 여자가 이제 삼쪽해진다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말하고 싶다 안 해버려. 그럼 또 말 안 한다고 또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와 그러노? 예.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안 그래야 돼. 좀 맞춰 뭐예요? 맞춰주고 서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조금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눈 없나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일부러 참고 자 내가 지금 좀 친절하자 그래서 제가 비가 오긴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감동을 받았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 대답을 사실상 제가 대답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 거는 그런 질문은 싹 무시해 버린다고. 그런데 응? 그날은 내가 친절하게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마운지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제 운전대 잡은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대답해 줘서 고마워. 예.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러고 했더니요. 제가 기분이 뭐예요? 눈 없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기분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역시 진선미. 아름답게 해야 돼. 그렇죠. 너 눈 없냐? 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려 나가면 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할머니가 돼도 손자 손녀들 기저귀 갈고 목욕 시키고 할 때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내 나이에 무슨 손자 목욕을 시킨단 말이야. 여자나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자잘한 그 재미의 맛을 뭐예요? 모르는 문화야. 우리 문화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손해를 많이 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잉글리시 레이디는 예, 남편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남편이 참 착하고 많이 참아주고 이런 게 와서 꽂혀도 빨리 잘 소화해내고 그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하도록.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동안 좀 나아졌죠. 예, 살만 나죠 이제. 그래야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이 뭐예요? 예, 수명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무엇이다? 생명인데 그래서 이 우리가 뉴 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음식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물, 햇볕, 절제, 공기, 휴식, 실내. 실내는 뭐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실천 의지가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뉴 스타트로 생명과 뉴 스타트로 충분히 치유되실 수가 있다.